오늘 재료부터 확인해볼까요? 그런데 이 재료는 뭐죠? 꿀입니다. 꿀은요, 흡수성이 있어서 식품을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꼬막에 데칠 때 넣어주게 되면 꼬막이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냄비에 물 3컵을 붓고 물만 끓여줍니다. 이렇게 팔팔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비린내 잡아줄 고추와 꼬막의 촉촉함을 제대로 살려줄 꿀 한 큰술을 넣고 해감한 꼬막도 함께 넣어줍니다. 한쪽 방향으로. 한쪽으로만 저어주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꼬막을 데칠 때는 반드시 한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꼬막살이 한쪽으로 붙게 돼서 살을 발라낼 때 아주 편합니다. 꼬막을 막 이리저리 저어가며 삶아주게 되면 나중에 껍데기를 깠을 때 살이 양쪽에 붙어 찢어질 수 있으니 이렇게 깔끔하게 껍데기와 꼬막살을 분리하기 위해선 한쪽으로 저어가며 삶아줍니다. 찬물 넣어주고. 어? 그런데 갑자기 찬물을 넣네요? 따뜻해가지고 막 익고 있는데 찬물을 한 번 딱 넣어주게 되면 깜짝 놀라겠죠.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꼬막살이 딱 탱글탱글해지겠죠. 중간불에서 2분 동안 삶아주다가 찬물을 한 컵 붓고 마찬가지로 중간불에서 2분 동안 더 삶아줍니다. 꼬막을 건져내는 타이밍은 바로 3, 4개 정도가 입을 벌렸을 때. 그런데 이 꼬막 껍데기 까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요. 이쪽으로 벌리면은 안 벌어지겠죠. 이게, 네, 이게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숟가락만 있으면 되는데요. 여기 왜 꼬막의 양쪽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고기를 갖다 이렇게 넣고 살짝만 틀어주면 이렇게 꼬막이 살이 펴지죠. 꼬막의 입이 아니라 뒷부분을 공략하는 거였습니다. 뒷부분에 숟가락을 넣고 비틀어가며 껍데기를 쉽게 벌려준 다음 껍데기는 버리고 꼬막 무침과 비빔밥에 들어갈 꼬막살만 발라냅니다. 만약 생꼬막이 아닌 통조림을 사용할 경우 뚜껑을 열고 10분 동안 실온에 놔둔 다음 맛과 향이 날아갈 수 있으니 헹구지 않은 채 물기만 빼서 양념에 버무려주면 되는데요. 다진 채소들과 조화를 이루는 꼬막 무침은 이 빨간 양념이 또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솔직히 사 먹는 거랑 이게 좀 더 제 입에는 맞아요. 새콤달콤함이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어요. 새콤달콤함이 식욕을 제대로 자극시키고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감칠맛 나는 꼬막 무침 양념. 집에 있는 재료들로 비율만 잘 맞추면 만들 수 있다는데요. 그릇에 고춧가루 4큰술, 진간장 3큰술, 매실액 3큰술, 식초 2큰술에 꼬막과 궁합이 좋은 다진 마늘 3큰술, 다진 대파 3큰술, 다진 고추 2큰술과 고소한 깨소금 2큰술, 참기름 2큰술까지 넣어 양념이 고루 잘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양념이 좀 많다 싶은데 오늘 이거를 간장 양념도 하고 무침도 하고 비빔밥도 할 거라 양이 좀 충분하죠. 꼬막과 밥에 모두 비빌 양념까지 준비했으니 본격적으로 꼬막 비빔밥을 완성시켜볼까요? 먼저 양념 6큰술 중 4큰술을 넣고 질기지 않고 촉촉하게 잘 삶은 꼬막과 부추, 당근 등 갖은 채소를 넣고 매콤한 고추도 곁들인 뒤 조물조물 버무려줍니다. 그냥 이대로 바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은 밥과 함께 비벼먹기 위해 널찍한 그릇 한 켠에 꼬막 무침을 넣고 아까 꼬막 무침 그릇에 밥 한 공기 기준 남은 양념 2큰술을 얹어서 밥에도 양념을 버무려줍니다. 꼬막 무침 옆에 퍼먹기 좋게끔 밥을 펴서 놓은 뒤 고소한 깨까지 뿌려주면 꼬막살 일일이 하나씩 골라먹기 감질날 때 고슬고슬한 밥에 쓱쓱 비벼먹을 수 있는 흡입을 부르는
하는 맛 꼬막 비빔밥 완성입니다. 찬바람 맞으면서 맛과 영양분 듬뿍 담긴 꼬막으로 든든한